안녕하세요. 예수의 전성일기 안현 목사입니다. 학생 인권 운운하죠. 그래서 좌파 교육감 중심으로 학생 인권 조례안들이 통과가 된 지역들이 있어요. 뭐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말은 학생 인권인데 이건 인권이 아니에요. 방종이죠. 타락이죠.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아이들이 탈선해서 제멋대로 가도 손을 대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통제가 안 돼요. 아이들이 떠들어도 선생님들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러도 더 이상 어쩌질 못하는 거예요. 혼낼 수가 없으니까 체벌도 거의 불가능하니까 거기까지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들 앞에서는 쩔쩔매는데 학교 선생님들 앞에서는요 기고만장한 거예요. 비웃기도 하고요, 막말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권을 무너뜨리는 게 학생 인권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일이죠. 그리고 서울시 뭐 인권종합회의관 뭐 이런 것들도 교육청이죠. 이런 것들도 심각합니다. 아니 무슨 아이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해주니 어쩌니 그런 걸 언급을 합니까? 그런 짓을 저질러라 그러니까 왜 그걸 하려고 그래요? 참 깝깝한 일입니다. 오늘자 기사입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중학생 딸에게 아버지가 체벌을 했어요. 빗자루로 때려준 거예요. 그런데 큰딸, 중학생 딸이 아버지를 신고했어요. 경찰이 입건을 시켜버렸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체벌을 했는데 입건을 했다. 학대라면 처벌을 해야겠죠. 근데 학대가 아니라 정말 잘못한 것 혼을 내서 고쳐주려고 체벌을 한 거라면, 책망을 한 거라면, 그런 것들 가지고 입건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가면 부모의 권위가 인정이 되겠습니까?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이 가정의 구조를 다 깨트려 버려요. 그죠? 학교도 스승의 권위를 다 깨트려 버려요. 이 권위 체제를 다 흩어버리고 부숴버리는 거. 이게 목적인 것만 같아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사람들 조종하고 선동해서 권력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 좌파들의 특성 중에 하나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성경적인 기준 원리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 대목은 확실하게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불합리하게 책망을 하면 노엽겠죠. 감정 너무 싫어서 애들 다루면 노엽겠죠. 그런데 징계 자체가, 책망 자체가, 체벌 자체가 부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잠언 22장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쫓아내리라. 때때로 말만 가지고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징계하는 회초리가 필요한 거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예전에 선생님들이 엄격하게 애들을 다룰 수 있을 때, 체벌도 가능할 때, 그때가 학교 분위기가 훨씬 나았습니까? 지금이 학교 분위기가 훨씬 나았습니까? 예, 물론 그때 인간성이 덜 된, 인성에 문제가 있는 교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체벌을 하고 제대로 책망을 하면서 바로잡아지는 경우도 있고 학업 분위기, 학교 분위기가 제대로 세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싹 무시를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입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네 마음을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부모까지 신고하도록 부추기는 사회 구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모까지 입건시키도록 만드는 이런 문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뭐 하긴 5인 이상 가족들이 모였다고 신고하라고 부추기는 정부 때말다 했죠. 그죠? 좌파 정권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신고하면 보상금 주고요.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요, 신고하도록 신고 앱까지 만들고요. 비참한 일이죠. 나라가 이 모양 욕골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 점점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또 권위 체계를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다 허물어져가고 있어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전에 아름답고 좋은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서로 의심하고 고소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좌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깜깜한 일이죠. 그리스인들의 기준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도 아니고 사회 분위기도 아니고 또 문화 현상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못을 잘못이라 꾸짖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잘못이 시정되질 때 쇠초리를 댈 수도 있는 것, 이게 마땅하고 이게 옳은 겁니다. 일단 세상과 이 문화가 아주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공교육은 다 무너졌어요. 기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여력 되는 대로 학교를 세워야 돼요.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가서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또 인성 훈련도 못 받고, 그리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가치관이 주입이 되잖아요. 그런 상태로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겨우 20분, 30분 말씀 듣고, 어떻게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문화관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학교를 세우면, 그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성경적인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문화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어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운동들을 벌려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면은, 하지 않으면은요,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조차도 엉망진창 되어서 결국 신앙을 떠나버리는 불상사가 철회가 될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절대 쉽거나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뛰어들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학교들을 잘 세워나가고 좋은 학교들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한국 교회의 큰 유익, 또 대한민국의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병찬 목사님이 학교를 시작한다고 이제 건물을 사드렸어요. 그죠? 또 여기저기서 그런 목소리가 나고, 저도 이제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기울이시고, 또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